안녕하세요. 피쉬 유튜버 훈입니다. 예전에 아디다스 신발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신발은 슈퍼스트라고 얘기들 할 만큼 전체적으로 둥근 쉐입의 캐주얼한 후드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는데요. 오늘은 슈퍼스타가 아닌 요즘 흔히들 제니 신발이라고 부르는 현재 가장 트렌디하면서 스테디한 아이템인 아디다스 선발을 리뷰해보려고 해요. 기본 컬러가 아닌 흔하지 않으면서 여름에 신기 좋은 컬러로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매한 제품은 후먼스 제품으로 삼바 오지 라인의 클라우드 화이트 페일로 블루 컬러를 구매했어요. 우선 요즘 트렌드와는 다르게 둥근 쉐입이 아닌 날렵하게 라인이 잡힌 레귤러한 핏을 갖고 있어 모든 스타일을 활용하기 좋은 쉐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컬러인데요. 밝은 브라운의 고무 아웃솔과 완전 화이트가 아닌 클라우드 화이트로 부담스럽지 않은 화이트 바탕에 상품 부분, 뒤축, 그리고 신발 헤어 부분에 블루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이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확실히 화이트, 블루 컬러 조합이 지금 계절인 여름과 정말 잘 어울렸고 길에서 흔히들 보이는 기본 컬러가 아니라서 더 구매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삼바 구매하실 때 사이즈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날렵하게 잡힌 레귤러한 실루엣이지만 발볼이 비교적 여유있는 편이어서 굳이 오버사이징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처럼 평소 사이즈 그대로 구매하시면 조금 여유있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착화감은 확실히 발볼이 여유있어서 그런지 장시간 착용해도 발 아픔 없이 편하게 착용했어요. 아무래도 밝은 컬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계절을 타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처럼 여름과 봄에는 반바지와 매치해 블루 컬러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해서 코디하셔도 좋고 쨍한 블루 컬러가 아닌 파스텔 톤으로 연한 블루여서 가을 겨울에는 긴 기장의 팬츠로 덮어서 은은하게 포인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팔 블레이저, 연청 데님 팬츠와 함께 여름 미니멀 캐주얼 무드의 스타일을 완성해봤는데요. 우선 상의는 단품, 이너로 모두 잘 어울리는 플래그 그래픽 티셔츠 위에 전체적인 코디에 미니멀한 무드를 더해줄 반팔 블레이저를 착용했어요. 다음으로 하의는 포인트 컬러인 블루와 잘 어울리는 연청 컬러의 와이드 데님 팬츠를 매치해줬어요. 미니멀 캐주얼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신발이다 보니 데님과의 조합은 말할 필요 없이 좋았고 긴 기장의 데님으로 살짝 덮어줬을 때 보이는 블루와 연청의 컬러 조합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미니멀한 블레이저와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한 데님 팬츠와의 합도 좋아서 이번 여름뿐만 아니라 다계절 신는 신발로 이 제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삼바는 사고 싶은데 너무 흔해서 많이 겹칠까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이 제품 추천드려요. 오늘은 스타일 제약 없이 모든 코디에 활용하기 좋은 아디다스 삼바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흔하지 않은 컬러감이지만 다계절 모두 활용하기 좋고 게다가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더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니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